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늘 동행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이 주의 몸된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도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쁨과 소망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답답하고 억눌린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자유함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향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용서하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는 반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등진 채 나를 위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하고 더러운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 길로 가지 않도록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이 나라의 많은 부분들이 어려움 중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회복하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믿사오니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자신의 이익과 생각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귀한 선교사님들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젠 우리가 믿지 않는 나라들을 위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기도와 물질로 돕게 하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는 그 나라 가운데 50년, 100년 후에는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는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셔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채우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심의 은혜가 선교사님들의 가정 안에 먼저 부어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기도와 물질로 최선을 다해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순서자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주일학교와 우리 교사들까지 주님을 위한 모든 맡은 자들에게 한없는 기쁨과 감격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의 부담과 억지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헌신하게 하시고 헌신하는 그 시간 동안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만 남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